사모님 하고 제가 부르면 사모님은 이래요. 사모님, 사모님. 이제 그 정도 되면 꼬리 이렇게 한번.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와우, 오늘 사모님과 애기씨와 함께 오프닝을 열고 있습니다. 이게 뇌피셜 말고 진짜로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과학 채널이니까. 우리 과학 채널이에요? 그쵸, 고양이 과학 탐험대잖아요. A씨. 사모야. 좋아. 사모야. 안 돼. 책임지세요. 전 감동받았어요. 아니, 중요한 건 대감님들이 사모님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2019년에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도쿄대 동물행동학자 아츠코 사이토라는 분이 이름을 불렀을 때 진짜로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지 실험을 좀 진행을 했어요. 이를테면 사모님 이름을 부를 때 첫 번째는 사랑해, 두 번째는 사당행, 세 번째는 사수해, 네 번째는 사진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모님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으면 뭐 귀가 막 쫑긋쫑긋 움직인다거나 꼬리가 막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냐옹이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쪽으로 달려온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야? 뭔 소리야? 하고 한번 반응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자꾸 비슷하게 소리를 내니까 반응이 점점 적어지다가 마지막에 진짜 자기 이름이 나왔을 때는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불러줄 때 확실하게 자기 이름을 인지한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래? 그러면 집에 좀 동거묘들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자주 들어서 이걸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담요 과정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를테면 똑같이 사모님을 예로 들어서 애기씨 알았어 알았어 호서방 아리야, 아랑아, 그리고 마지막에 사모님이라고 했을 때 역시나 다른 고양이들을 불렀을 때는 반응이 없었다가 진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확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미 이름 붙여주고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는 그 소리에 저거는 나를 부르는 소리, 내 이름 조금만 교육이 되면 정확히 자기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 어떻게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읽씹이야? 안 읽씹이야? 안 읽씹은 말 그대로 아직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경우. 아무리 불러도 애가 반응이 없어. 일관성도 없어. 내 이름 뭔데? 나 이름 있어 내가? 이런 상황이고요. 읽씹은 사모님 하고 제가 부르면 사모님은 이래요. 사모님! 사모님!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꼬리 이렇게 한번 부르는 건 알아. 귀찮아. 평소에 제가 불렀을 때 영양가가 없었던 거야. 내 이름이 그건 알겠고 내가 사모님인 것도 알겠고 이걸 갖다 읽씹이 아니고 읽고 반응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우리 집 고양이는 품이 있게 볼프강 아마데우스라고 지을 거야. 그럼 부를 때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고양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담요면 여긴 뭐 볼프강 아마데우스, 저기는 옥타비우스 막 이러면 혼선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 음절 이하로 두 음절 뭐 나비야, 나비, 사모님, 애기씨 이렇게 세 음절 이내로 이름은 지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엄마가 부를 때는 하하지 응야응야응야응야 애들 이름을 부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르면 자아분열옵니다. 내가 정확히 보면 내가 누구야? 뭐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이 같은 이름으로 불러줘야 된다. 그리고 뉘앙스 부르는 것도 평소에 말하는 톤으로 항상 해줘야지 어떨 때 뭐 약간 화날 때 톤으로 핵시! 이런 식으로 톤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관된 톤으로 모든 보호자가 같은 이름으로 이름 한 가지로 해서 불러주는 것. 이름을 정했어. 뭐 사모님이라 정했어. 사모님? 처음에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제 간식 보상을 한번 주세요. 그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불러요. 사모님, 귀를 살짝 움직이거나 나를 살짝 보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어. 바로 보상을 줘. 여기까지 잘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고양이가 나를 향해서 빤히 쳐다보거나 나를 향해서 걸어오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래야지 읽씹을 안 당합니다. 애기씨. 이렇게 큰 반응. 이름 불렀을 때 큰 반응하면
바로 보사. A씨 이름에 반응해서 왔을 때 줘야 의미가 있죠. 그냥 이렇게 같이 오면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패스. 애기씨 애기씨 옳지. 이렇게 해야지 교육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셨죠? 사모님 이렇게도 부르고 사모야 이렇게도 부르고 애기씨도 애기씨도 부르고 애기야도 부르고 엄마한테 반응하지 말아주라죠. 두세 개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을까요? 비슷하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것도 통일해서 부르면 빨리 이해하고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양이를 다른 데서 입양하거나 아니면 보호소에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대로 그 전에 이름을 쓰는 게 좋느냐? 처음에 집에 적응하는 동안, 그러니까 영역지에 적응할 때까지는 이름을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영역지에서 아이가 완전히 적응되고 나면 똑같이 이름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면 돼요. 내가 붙여주고 싶은 이름으로. 시간차가 중요하다. 고양이가 이름을 알아듣는 것은 뇌피셜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고양이 개명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의 컨텐츠 너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당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모님, 사모님. 옳지. 애기씨는 팔 답장하는 스타일인가요? 애기씨는 뒤로 빼는 게 없어.